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대꾸하고 반항적인 아이와 그런 아이를 혼내고 속상해하며 끙끙 앓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부모 마음과는 다르게 자식들은 언제부터인가 문을 쾅 닫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아이는 꿈만 변해가는 걸까요? 말 잘 듣고 착하던 내 아이가 언젠가부터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부모와 대화를 피한다면 내가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변한 것일까요? 당신이 그동안 아이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잘못된 생각에 강요. 부정적인 대화법이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고 아이의 가슴을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교육했다 믿었는데 사실은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였던 것이죠.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자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녀 인생을 완벽하게 망치는 부모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유형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까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첫 번째 특징은 투영입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고 봅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나오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욕망,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하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거의 세뇌시킵니다. 엄마는 내가 무슨 대학 나와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강요하면서 자녀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합니다. 결국에 자녀가 그 길에 가서 성공하면 물론 좋겠지만 자녀가 자아 성찰을 하고 진정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 할 때면 부모는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에 자녀들의 반응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엄마가 원해서 한 거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자식에게 부모의 욕심을 투영하지 마세요.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두 번째 특징은 부정적 언어입니다. 이는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족 단위 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차고 넘지요. 세상이 흉흉하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사람 함부로 믿지 마라, 남자들은 다 늑대다. 내 애비 같은 놈 만나지 마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땅 파서 돈이 나오냐. 나중에 너 닮은 아기 나와봐라,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세상 물정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냐, 그거 안 돼, 하지 마, 넌 못해. 말을 듣는 사람까지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말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부모가 자녀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부정적인 언어는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자녀들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실행력이 부족해집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또한 자녀들이 올바른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의심합니다. 소극적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이후에 커서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면 티가 확 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죠.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라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언어로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남의 자식과 비교한다. 옆집에 누구는 어디에 합격했다더니 누구에는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더라.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세 번째 특징은 비교입니다. 이 또한 자녀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열등감을 더욱 부추기고 내면에 화를 쌓게 합니다.
열등감을 성공의 연료로 사용해서 치고 올라가는 자녀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채로 성공하는 사람은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굳이 남의 자식 소식을 쓸데없이 가져와서 자기 자식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긍정적인 자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만약 자녀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매우 높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대놓고 상대를 비하하거나 약점을 자꾸 물어뜯거나 혹은 온라인상에서 악플을 남깁니다. 자기가 성장을 해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추락시켜 자기 위안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방구석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본 부모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와 타인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폭력적이다.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특징 네 번째는 폭력입니다. 주로 아버지 쪽에서 나타나는 성향인데 간혹 어머니 쪽에서도 나타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대체적으로 지능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폭력적이라고 해서 다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거의 대부분 지능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폭력적인 부모는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며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은 상대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낮으면 상대의 감정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할 뿐입니다. 특히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욱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고 지능이 낮은 사람은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부터 가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가 피폐해집니다. 잦은 폭행으로 인해서 심신이 고장 나버립니다.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랍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을 온전히 믿게 되고 심하면 집착하게 되지요. 일반적이지 못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주변 지인을 직접 관찰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인들 중에 두 명 정도가 신경성이 매우 높고 자책을 심하게 하며 불안 증세 혹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과거에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과잉보와 사라진 인내심.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특징 다섯 번째는 과잉보입니다. 어릴 때 자녀를 교육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의 행동은 서툴고 느립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답답하다고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해줍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극성인 부모들은 자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부모가 나서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어버립니다. 내 자식 몸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생각해서 힘든 일 안 시키고 때렸으면 다 해주고 요구해 거절하지 못하고 마냥 다 퍼주기만 한다면 남을 위할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자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가 왕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밖에서도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막는다면 소위 캥거루족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요즘 예의가 없고 분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잘못된 부모의 교육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개가 주인보다 더 위에 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자식을 마치 왕처럼 군림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부모마저 자식 눈치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심어주는 부모.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특징 여섯 번째는 막말하는 부모입니다. 은연 중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심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핵심 신념은 나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핵심 신념은 보통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부터 생성되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동적인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이 자동적 사고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아이의 핵심 신념은 대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나는 꼼꼼하지 못하다라는 핵심 신념이 있다면 그런 강한 믿음 때문에 복잡한 일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은 아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소심하다는 신념이 있다면 아는 내용도 손을 들어 발표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핵심 신념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파고 들어가면 근거가 허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나는 머리가 나쁨으로 공부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릴 때 부모님이 화가 나서 순간 내뱉은 넌 머리가 나쁘다거나 멍청하다 같은 말들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이겠죠.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아이의 머리를 그렇게 부정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고 따라서 아이의 그런 신념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전혀 새로운 곳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핵심 신념과 생각이 아이의 발걸음을 성장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는 질문을 하는 부모.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특징 일곱 번째는 잘못된 질문을 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러한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질문은 아이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고 아이의 가능성을 말살하여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상대가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닫힌 질문이나 유도식 질문, 부정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이나 중립 질문, 긍정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같은 질문이 아니라 다음 시험에서 성적을 좋게 하려면 뭘 해야 할 것 같아?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 와 같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성장을 위한 실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부모의 좋은 질문은 아이를 성장시키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합니다. 아이를 꼭두각시로 여기는 부모.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특징 여덟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부모입니다.
아이를 부모의 꼭두각시로 여기며 부모의 생각과 꿈을 강요하며 원하는 대로 마구 이끄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학원에 억지로 끌려가며 그저 하루하루 답답하고 무기력한 날 속에 꿈과 희망을 잃어갑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나보다 잘난 친구를 부러워하는 마음 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 아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부모의 마음부터 리셋해야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 성공, 사랑은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순간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모든 아이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고 싶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요? 부모는 아이의 이런 마음을 알고 내적 동기를 키워 아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꿈은 뭐니? 그 꿈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을까? 같은 대화로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스로 실행 의지를 높여줄 수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과 생각은 아이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내적 동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부모. 자식을 망치는 부모의 특징 9번째는 막말하는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붓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성적이 이렇게 형편없어?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 모양이야? 자신의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들이 아이에게 비수와 같이 가슴에 박혀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게 합니다. 요즘은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도 많고 각종 불안 증세를 많이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자신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모와는 다른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때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고통 때문에 자녀의 세계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에게 되도록 다음과 같은 말을 많이 해주면 어떨까요? 사랑한다. 수고했다. 힘들지? 고맙다. 미안해. 보고 싶다. 청소년 NGO 단체에서 조사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5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한마디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모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읽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고 명령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어 버립니다. 10대 때는 자신을 잘 모릅니다. 홀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5가지를 말이나 문자 표정 등으로 표현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어떨까요? 자녀 교육은 부모의 작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 심는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의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부모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고 분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이 붙어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고 용이 미꾸라지로 추락도 하지요. 유치원의 신동이 초등학교는 수재 중고등학교에서는 우등생 대학에서는 기대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과찬이 영재가 일취월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변화에 따른 능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완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 이상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해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요? 부모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이지만 그릇을 키우는 것은 결국 자식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의 투자는 대리 만족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식 농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결실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섯 명의 형제 중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특별히 그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내공의 힘을 키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없고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않는 아이도 없기에 부모의 세심한 지도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작게 작은 것은 크게 단련시키는 정성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부모로서 역할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부모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할지 늘 고민하고 자녀들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대화하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훈육하고 너무 감싸고 돌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식은 반드시 엇나가게 될 것이고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몰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의 부모 미래의 부모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아직 자라는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강한 교육 원칙을 배워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게임에 빠져 있거나 삐딱하게 말대꾸를 하는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걸까라는 생각에 매일 밤 후회하고 자책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그 대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무기력했던 아이의 자존감을 되살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며 간섭과 지시가 아니라 곁에 묵묵히 서서 필요할 때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